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역 전도 캠프 팀을 구성케 하시고 먼저 현장에 가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셔서 버릴 부분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갱신케 하실 부분은 갱신케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조명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갱신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틀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새틀 인생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 위에 그힘 가지고 이 땅을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3주 캠프의 열매와 현장의 다양성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캠프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캠프를 FM대로 하면 이제 세번 정도 하거든요. 이제 준비 캠프하고 본 캠프하고 또본 캠프를 통해 얻은 열매를 이제 후속 캠프를 통해서 이제 다지는 그런 이 3주 캠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용어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행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제 캠프를 이제 3주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나타납니다. 강한 복음이 증거 됨과 동시에 그 현장에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접된 사람 중에 제자가 있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핍박도 오고 환란도 오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 증거했는데 핍박이 온다. 그러면은 스스로 마음속에 부족한 내 입을 통해 증거된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고 정말로 맞는 복음이구나. 그렇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먼저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원해서 성령께서는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의 첫 관문, 첫 성인 빌립보에 오게 하십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럽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작은 로마라고 일컬었거든요. 다른 데는 헬라어 쓰는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만 로마어를 사용하고 다른 지역은 헬라 화폐를 쓰는데 빌립보에서만 로마 화폐를 씁니다. 법도 로마법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글라디오가 황제에 있을 때그 로마의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 영향을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서도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유대인 여자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곳의 최고의 상류층, 여자 중에서도 최고의 상인 귀족인 누디아를 그 가족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첫 열매가 상류층 여자예요. 가장 돈이 많은 여자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하류층. 저만은 귀신 들린 소녀.
그리고 간수, 간수는 공무원 아닙니까? 지방 공무원이거든요. 중산층. 이렇게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상류층 누디아와 그 가족, 중상층 가족과 간수와 그 가족, 하류층 그 여인, 저 많은 귀신들을 연자 교회가 생긴 거예요. 2000년만 해도 이들이 하나 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건입니다. 물건. 매매가 됩니다. 그런 노예제대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형성됐다. 그것도 최고의 상류층과 중상층과 하류층이 모였다. 이건 보험이 아니고서는 원뉴스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가장 확실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바울의 마지막까지 선교비를 유일하게 지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나중에 AD 60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근데 로마법은 아직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집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셋집이라는 건 월셋집이에요. 아니, 로마가 지금 말하면 가장 세계에서 번화가입니다. 지금 말하면 뉴욕과 같은, 런던과 같은 도시예요. 얼마나 세가 비싸겠습니까? 그 세를 누가 지원했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다른 서신서에 나오지 않은 용어들이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내가 심장과 같이 너희를 사랑했다. 빌립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자,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아가야란 나라의 수도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여기는 또 빌립보하고 다른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말하면 자유로운 도시예요. 로마의 영향을 많이 안 받고 또 로마에서도 이 도시만큼은 자유롭게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마게도냐의 그 풍부한 그 땅에서 낳은 과일과 곡물을 이 데살로니가에 집결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주변 도시에 쫙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제 판매가 될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만 인구가 살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데 157km입니다. 여러분 말이 157km지 지금 여기서 대전거리예요. 여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몸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매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태형법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때립니다. 이 말은 39대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때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몸 상태에 따라서 맞다가 죽을 수 있거든. 그때 중단해야 돼요. 근데 로마의 태형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관이 스탑할 때까지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감정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때려 죽이는 거거든. 지금 빌립보에 우리가 말하면 공무원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수익이 굉장히 있는데 그것이 중단되는 순간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서 바울을 때린 거거든. 죽도록 때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감옥이라는 것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평민, 보통 좀도둑이 가는 감옥과 그 다음에 중재, 그 다음에 사형수가 가는 감옥이 다르거든. 바울은 사형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있는 거야. 그것도 착고에 채우고. 이건 감정이 있는 거거든.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세상 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때렸겠어요. 그런 몸 상태였다고. 이런 몸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는 뭔가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지 못하는 그 데살로니가에
시급성이 있는 거라. 복음 받기로 작동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바울의 몸 상태나 바울의 육체 상태나 그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만 보신 거예요. 왜? 도구에 불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장의 시급성이거든. 구원 얻기로 작전제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도구를 통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전도자의 형편, 전도자의 환경, 전도자의 수준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현장 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현장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가족을 보십시오. 자녀를 보십시오. 남편을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집안 상황을 보십시오. 내 몸 상태를 보십시오. 그게 현장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그 나라와 의, 먼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먼저 보신 거예요. 내가 너 형편도 알고, 내 문제도 알고, 너 아픔도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생 얻기로 작동된 자가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 형편 속에 가면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과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 최악의 몸 상태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 지금 끌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 바울과 실라입니다. 왜? 빌립보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디모데가 갔느냐 안 갔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통과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전략이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규례, 이 말은 전략이 있어. 그 첫 번째 전략이 유대인의 유대인입니다. 먼저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가 회당입니다. 이것이 시스템화됐다고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이. 두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 그래서 자기의 규례대로 먼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요. 왜?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대인입니다. 먼저 유대인이야.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자유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자, 빌립보에서 추방된 많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모였고 유대인들이 모이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먼저 세우거든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며칠 동안 했느냐? 새 안식일 3주 동안 그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입니다. 자, 구약성경은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자, 모세의 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하나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역사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역사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거를 쪼갠 거거든.
대선지냐 소선지서냐 역사서를 쪼갠 거지.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글,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가서,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강론했다는 겁니다. 강론은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푸는다는 것은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 이게 결론이에요. 요즘 제가 창세기를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뭐냐면, 창세기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원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줄기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원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인물, 내 사건은, 그래서 1장부터 50장까지는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이걸 만든 거지, 원래는 족보, 10개의 족보로 통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족보의 시작은 뭡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중심으로 창세기가 시작되고 마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어떤 족보를 통해 오실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봐야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제사법이 많은가? 왜 제사법이 많습니까? 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왜 이렇게 피 흘리는 제사가 많습니까? 그 제사의 핵심이 누굽니까? 피 흘림의 핵심이 누구냐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재산받을 줄 못한다. 그 피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 열두 사도 외에 두 명의 제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오거든요. 한 명의 이름 모르는지 모르겠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자기 고향으로 가는 제자.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 왜? 그분은 죽었다고 인정되는 순간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옆에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도 못 봐요. 왜? 그들의 생각은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에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세히 설명한다는 건 강론한다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두 명의 제자의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사람의 눈이요, 어떻게 열리냐, 어떻게 영적 눈이 열리냐, 뜻을 풀어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 가정을 보는 눈이 열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자기 자신의 상처와 눈물과 열등의식을 보는 눈이 열려요.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닫혔던 귀, 닫혔던 마음, 닫혔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3절을 보니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니.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짧게 설명하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특히 비시디아 안독에서 첫 번째 메시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결국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안진베일을 고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아. 핵심이 뭐냐? 구약을 풀어 설명합니다. 구약을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다. 이때가 AD 49년이잖아요. 다른 말하면 AD 30년, 19년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내가 지금 뜻을 풀어 설명하는 구약의 그 뜻을 풀어 설명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언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시디아 안독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의 핵심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제사함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울이 지금 강하게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빛입니까? 얼마나 강한 선포입니까? 듣던 말던 이건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그 현장이 어떻게 하죠? 이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뭡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너무 안타까운 게 유대인의 회당에 메시를 증거했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는 헬라인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왜 이들이 개종했습니까? 그것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헬라의 귀부인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지금 로마의 점령하에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우상들, 헬라의 수많은 우상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굉장히 음란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나 저 그리스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신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거의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는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신전 밑에 제상과 사제들이 있거든요. 그 현장이 굉장히 음란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음란하지만 그 당시는 뭔 거예요? 신과 하나 되는 의식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신과 하나 되는 육체가 하나 되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음란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입장에서는 하나 되는 시간이거든. 거기에 실증을 낸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이 상류층 사람들이 유대교를 보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고 굉장히 삶이 거룩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굉장히 음란을 굉장히 지적하고 죄로 여기거든요. 그 사람들 이거 보니까 굉장히 거룩한 종교예요. 그래서 개종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아요. 왜? 가정이 여러분들 남편이 음란에 빠졌다.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자는 아내하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우리가 보면 상류층 여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많이 했거든요.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른다는 건 뭐지요? 그 메시지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영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닌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들어온 곳. 자,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딱 들어갑니다. 근데 8명의 진짜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 제자 중에 제자 8명이 나와요. 지역이 나옵니다. 20장 4절에 예루살렘을 쫙 입성할 때. 그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 원래 베레아 전도는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이때 베레아 전도를 통해 소바더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와요.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야손밖에 모르지, 야손. 근데 원래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아리스다고가요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로 압송합니다. 상소한 거예요.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한이 뭡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한 겁니다. 이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 아리스다고가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가와 함께. 그리고 세군도. 더베 사람은 아시잖아요. 가이오와 및 디모데. 더베와 루스드라는 같은 지역으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두기고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이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오거든요. 그 바울을 본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본 적이 없어. 듣기만 했지. 근데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즉 성전에 왔는데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 왜? 나중에 얘기했지만 성전 안에도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벗어나면 또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을 끌고 이방인의 뜻을 벗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인물이 드로비모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 들으면서 얘기하세요. 아, 내가 야손만 알았구나. 야손.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가 좀 없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도 딱 7명만 합니다. 7명 렘넌트밖에 몰라. 성경을 잘 몰라. 그래갖고 우리가 그 옛날에 제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퀴즈도 하면요, 근심이 됩니다. 야,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 애들이 안 읽는다는 거 뭐지? 엄마 아빠가 안 읽는 거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때 아리스다고가 들어온 거예요. 야손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가 그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딱 3주요. 3주. 3주 안에 듣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합니다. 3주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주 안에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바울의 전도는요 오래 한 게 아닙니다. 딱 10년 했어요. 딱 10년 만에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복음 증거했더니 아시아와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증거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증거하느냐?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현장 가자 내 신앙을 잘하자. 그게 아니라 한번 갈 때 기도하고 한번 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간을 들여 가는데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이런 열매가
있었고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이제 시기와 핍박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자,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시기한다. 그러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동합니다. 선동.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이 선동 기질이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은 안 그래요. 외국은 안 그럽니다.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이 밉다. 내 코도 안 맞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관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싫었다. 그러면 선동을 해버려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추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막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의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동 정치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선동 정치라는 이 용어도 이 한국 민족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선동 정치. 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군중을 선동합니다. 첫 번째 고소가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 고소 내용이 천하라고 나와요. 지들이 살고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 지역 20만이 사는 이 도시 거기에 한정됐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20만이 사는 도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조그만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복음을 증거했거든. 근데 그들의 고소 내용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고 한국 민족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사람의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성향과 내 성격과 안 맞을 수 있거든. 그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맞는구나 딱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맞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것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이고 체질입니다. 이걸 우리 예체질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러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더 하더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폭력배들을 동원했고 어떻게 합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야손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알고 바울팀을 어떻게 피신시켰거든요. 그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과 구원받은 형제들을 읍장들한테 끌고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20만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고 자유도시다 보니까 읍장, 지금 말하면 행정장관이 5명의 행정장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운영되는 자유로운 도시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특별도시입니다. 제주도처럼. 그 읍장들 앞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소가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라는 말은 로마 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정복국의 종교와 정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게 뭐냐면 소유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가차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주동자들과 그 세력들을 다 십자가로 다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처형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소유를 일으킨 사람들, 로마를 향해서 반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과 그 개인들을 십자가 처형시켜버립니다.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어지럽게 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또 소유를 일으킨다. 여기에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유대인의 회당에 몇 명이나 모였겠냐고. 유대인들을 대상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여론화시켜서 그 데살로니가의 읍장들, 행정장관에게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또 개인 간의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거를 지역장들, 다른 말로는 사역자들은 축소시켜야 돼. 같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도로 도와줘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요? 부풀려서 누룩처럼 부풀려서 이걸 여론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소문을 퍼뜨리는 거는 그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 이거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과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부족한 행동을 했다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를 받아. 이걸 엄마 아빠가 친척들한테 전화로 알리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내 자녀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대중 앞에 소문낸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전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영혼 살릴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캠프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 훈련, 전략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영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밑바탕에 없는 전략, 메시지, 시스템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 의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고소합니다. 다른 말하면 정치적 죄목으로 고소해서 이 인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미웠든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되니까 로마를 활용해서 그것도 가장 민감한 정치적 죄목으로 고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합니다.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 그러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지요?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아니 지금 최고의 황제, 신과 같은 황제가 가이사인데 다른 신이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지요? 반역이거든. 반란입니다. 이건 로마가 가장 민감한 사형이에요. 대역죄, 반역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처형시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다른 건 용납해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증거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세력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공격하는 세력이 많겠습니까? 그런 공격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로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읍장들, 다른 말하면 장관들이나 거기에 속한 수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팀을 잡으려고 했지만 벌써 피신시킨 거예요.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각서를 쓴 겁니다. 각서를 쓰게 한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하지 말아라. 만약 이 사람과 관계해서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면 그때는 처벌받을 것이다.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받아서 놓아줍니다.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왜? 각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2장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내가 가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서를 어긴 죄로 처형당하기 때문에 바울이 못 들어간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밤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지라. 이제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3주 동안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3주 동안 복음 증거 현장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로 양육한 겁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자, 이 베레아라는 이 마게도냐라는 이 큰 도시, 여긴 빌립보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있었고 베레아도 있었고 또 아가야, 아덴이 있었고 고린도 지역의 많은 성도들 중에 너희가 세운 이 교회가 본이 되었다. 3주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들의 신앙이 여러 도시의 성도들보다 본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3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증거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가슴을 가지고 증거하느냐. 우리가 지역전도 캠프가 34명인데 2명이 어떻게 못하고 32명이거든요. 이 32명의 마음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는 현장은 3주가 아니고 한 달이 되든 일주일이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고 바울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얼마나 급했든지 바울의 몸 상태도 보지 않고 먼저 보시는 거, 그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급성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나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 보실 때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내 옛것이 무너지게 하여주옵소서. 내 고집도, 내 주장도, 내 성격도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또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베레아에서 도착했습니다. 이 베레아는 많은 인구를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정도 됩니다. 사람이요 도보로 1시간에 4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이 80km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그러니까 이틀 걸려서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기질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저 전라도에 농사 짓는 사람, 그 평야 있잖아요. 큰 평야에 농사 짓는 사람 성격과 저 포항의 죽도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생선 대가리 칼로 내리찢는 아줌마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제가 한번 체험해 봤다고. 그 넓은 평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식사할 때 같이 동창 먹으라고 그래. 편안해요. 말도 느려. 말도 느려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그래서 그 민요가, 전라도 민요가 그때 나온 거예요. 시간이 넉넉하잖아. 씨앗을 뿌리고 나서 자랄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노래도 부르고 어떻게 해요? 음식도 어떻게 해요? 쌀을 파면 이걸 급히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빠기도 해서 뒤져서 떡을 해서 먹고 이게 음식 종류가 많이 나오고 시간이 넉넉하니까. 근데 우리 누님이 포항에 살잖아. 포항에 죽도시장 갔잖아. 그 생선을
물어보. 내가 몇 번 속았어? 얼마입니까? 찍고 있어. 얼마입니까? 물어보잖아. 얼마입니까? 할 때 대가리 갖다 칼질 한다니까요. 물어보고 있는데 벌써 칼질해 갖고 비닐봉지에 넣는다니까.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칼 날라와. 안 사면요, 얼마나 아줌마들이 고치는지. 근데 내가 막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 이 착한 사람이. 나중에 갈 때는 물어보지도 않아. 눈으로 봅니다. 나는 못 갔겠더라고. 포항 죽도시장에서 못 갔겠어. 눈빛만 봐도요, 못 갔겠어. 막. 칼 날라올까봐. 제가 옛날에 우리 앞에 있는 시장에서 넥타이가 너무 이뻐서 넥타이 하나 샀는데, 넥타이에 그게 바느질을 잘못한 거야. 그리고 밖으로 갔는데, 아줌마 그러더라. 그냥 괜찮으니까 매라더라고.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시장에 이런 데서 옷 안 삽니다. 백화점 가서 사지. 왜? 거기는 얘기하면은 그냥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동네, 사는 지역, 직업, 너무너무 달라, 여러분들.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벨레아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또 다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 너그럽다. 이 말은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용력이 있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거절하더라도 즉각 반항하지 않고 수용력이 있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어요. 그게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한다고 그랬어. 그릇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역자의 자세가 바로 2장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성경도 학습 능력이거든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는 건 학습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안정됐다는 거예요. 글을 꾸준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고 학습 능력이 안 된 사람은 그 한 장 읽기도 힘들어요. 산만하다고 하죠. 그 산만한 부모가 아이들을 산만한 자녀로 키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이 산만한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취약합니다. 스마트폰에 취약하고 게임에 굉장히 취약하게 돼버려요. 그 도박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술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은 굉장히 산만합니다.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 하나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는다. 이 말씀을 적는다. 이것이요, 나의 산만한 성격과 또 집중하지 못한 내 마음을 딱 집중케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도 다릅니다. 기도도 달라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라의 열매가 뭡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복음받고 그 사람이 바울 위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팀의 8명.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많이 보지만 결국에는 바울 옆에 있는 측근 중에 8명이거든요. 이 도시마다 달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일성할 때 8명이 바울과 함께 딱 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 소바더. 그런데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성격이 별나냐, 공격적이냐, 포악하냐. 80km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베라에 증거한다는 소식을 알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저는 2차 전도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짓거리가 뭐냐면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런 기질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 왜 교회들이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 한국적 기질에다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 싸우잖아요. 싸우면요. 술 먹고선 풀어버려요. 왜? 기대치를 안 하거든. 술 한 잔 먹고 풀어버려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 사람을. 근데 교회는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술 안 먹고 금식하며 철하면서 싸우니까 장기전이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합의를 못 봐요. 싸우는 사람 합의를 못 봐서 법원이 해주거나 총회가 중재를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 튀기게 싸웁니다. 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왜 피 터지게 싸우느냐? 무리들이 있거든, 무리들. 처음에 여러분들 그 강서구의 실로암 안과 건너편에 보면 제자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얻었어요. 여러분 목동의 제자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강서구에서 가장 컸던 이 제자교회 건물도 여러분 고디체로 고디 건물로 돼갖고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습니까? 목동이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제자교회 그 당 출석교회만 5천 명이 넘었거든. 그 교회가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창대교회도 매입한 거든. 그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싸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삼진 목사님 교회가 그 상가 건물을 얻은 거 온 거예요. 2년인가 3년인가 교도소생활 하고. 그 일에 주동된 사람들, 그 일에 무리를 선동한 사람들, 그 일에 거짓 소문을 낸 사람들, 세상의 법대로 교회를 본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했겠죠.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랑했겠지. 하나님이 가만 있겠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만 있겠냐고. 개인을 가만 있겠습니까? 후손을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동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아, 부모들이 집에 와서 교회를 욕하고 얼마나 수군거리고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겠냐고. 그게 저주 중에 저주라. 그러면 저주 중에 저주는 뭡니까? 일대 끝나는 게 저주거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한다. 그게 저주 중에 저주지요. 무슨 저주가 있겠습니까? 당대에 끝나는 거.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죄인 줄 몰라. 다른 말하면 내 후손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영에 사로잡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지금 이들이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승리했다고 자신했겠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시켰다고 자신만만했겠죠. 또 와서 베라에서 추방시키지 않습니까? 승리했다고 자신했겠죠.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선동 정치, 무리를 선동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악 한 행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여러분들 베레아에서 밤에 도망가는데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들이 이 공격적이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육로로 다니면 발자국이 보이고 추격이 되니까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덴으로 가게 합니다. 육로로 가면 잡히거든요. 왜? 공격하겠다, 죽이겠다, 잡겠다는 사람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울의 몸 상태가 그들의 추격 앞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급히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갑니다. 배를 탄다는 것은 추격할 수가 없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거든. 육로는 발자국이 있고 알기 때문에 또 거리 어디 거리로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분명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얼마나 위험했으면 근데 바울이 가면서 가장 사랑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라에 남깁니다. 베라에 남겨요. 다른 말하면 이 마게도냐 사역을 하라고 남겨둡니다. 베레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와 디모데의 저 빌립보 지역을 다시 한번 팀사하고 거기는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의미로 실라와 디모데를 남기고 본인만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아덴으로 배 타고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은 도망자의 여정이었다. 추격조가 있기 때문에 도망자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울 위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70명의 결사대가 있었다. 그건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에는 그 용어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헤롯의 별장이 있는 그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됩니다. 거기에 총독이 있어요. 첫 번째 총독이 베스도고 2년 뒤에 벨리스가 오는데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다면 바로 즉결 판결할 수 있는데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면 사법부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이사라의 그 사법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 중에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40명의 결사대가 딱 멤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라로 피신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라 총독부에 다르마 사법부에 판결하러 가는 그때 결사대가 구성돼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모임이 왔던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조카가 알고 천부장한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40명의 결사가 나온 거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때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온 건 사실이에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또 아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주 캠프의 중요성, 이 3주 동안 꾸준히 현장에 복음 증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난 반응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한중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전도 캠프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란 도구는 개의치 않으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자 바울이라는 아픈 도구를 활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만 먼저는 현장에서 우리들이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타까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떠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기 전에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여정도 바울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바울팀이 갔던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하심이 현장에 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긍휼에게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캠프팀과 귀한 종들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